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바둑이 님께서 아몰의 G를 올려주셨어요. 28,200원에 비중은 20%. 네. 지금 28,300원이라는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아몰의 G가 3만 원 넘겼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변동성이 좀 계속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정도의 20% 비중을 어떻게 좀 다뤄봐야 될지 비중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님, 아몰의 G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아몰의 퍼스픽 제가 진단은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아몰의 G는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아몰의 G가 퍼스픽 최근에 아몰의 퍼스픽이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스 알렉스라는 회사 지분 인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제가 별로 영향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몰의 퍼스픽 따라서 하지 말아라 했던 건데 아마 그때 시점이 아몰의 퍼스픽 주가가 그때 아마 14만 원 가다가 밀렸을 건데 아몰의 G는 아몰의 퍼스픽 지분을 약 32%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니까 자회사 비상장 회사를 봐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에서 괜찮은 회사가 이니스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있죠. 예, 그 회사가 지분 90% 가까이 되니까 실적이 아몰의 G 한 회사나 똑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연간 한 200억 이상 단기 수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300억 내는 회사가 알짜죠. 그 외에는 별로 아몰의 퍼스픽 그 지분 가치가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아몰의 퍼스픽이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원이니까 지분 31%니까 지분 가치가 2조 1000억인데 현재 지금 아몰의 G가 시가총액이 딱 지금 2조 30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아몰의 퍼스픽의 지분 가치에다가 여기가 반영이 안 된 게 이니스프리에 대한 비상장 회사니까 그 가치를 감안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주회사들이 대체적으로 0.56% 정도 할인을 좀 PBR 상으로 0.56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할인을 받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회사 현재 주가 자체는 적정 주가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몰의 퍼스픽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몰의 퍼스픽 주가가 가느냐 쉽지 않다 봅니다. 아몰의 퍼스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간다 그러면 최악 경우 이미 이제 중국의 강군절도 있었고, 그렇죠. 예, 중국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고. 아, 지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인데 이 종목이 뭐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의 소비 최근에 소매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지금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되고 있지만 상대 지표는 좋잖아요. 그런데 못 가잖아요. 가야 되는 주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OEM 의류 기업들인데 못 가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종목들 모멘텀이 끝났어요. 화장품 종목들 연말 연초는 안 움직입니다. 연말 연초는 1월 효과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IT, YT가 대세고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니까 소비 관련 종목들은 연말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용을 가기 위해서는 기대치 자체가 중국 경기가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거지. 중국 모멘텀인데 내년도 이제 3월달 정도 가면 중국 쪽에서 뭐 양해가 있으니까 그때 뭐 중국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이 좀 되겠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또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이 됐으니까 좀 활발하게 전개된다든가 그런 전제하에 주가 움직일 것 같은데 모멘텀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플러스 모멘텀 중심의 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당분간 주가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아몰의 G는 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가 우리 시청자님 손실은 아니에요. 주가 상당히 더딜 겁니다. 뭐 교체 매매 안 하시면 기다리면 이거 3만 2천 원까지 오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차트로 본다 한다면 3만 2천 원대가 매물층이에요. 최근에 딱 지금 3만 2천 원 가도 밀려버렸잖아요. 이 가격이거든요. 이게 언제죠? 11월 초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3만 2천 원대, 3만 3천 원 매물층 돌파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3만 2천 원도 언저리 정도가 단기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고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현재로 봐서 현재 시장 여건상 거기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둑이님의 아몰의 G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행보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고 시간 투자했을 때 3만 2천 원이고 이제 기회비용도 고려를 해주셨어요. 교체 매매도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